하나, 둘, 셋. 먹카! 오늘 먹을 음식은 제육볶음입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밑반찬과 솔직히 말해서 고생했어. 이 반찬 밥이랑 먹으면 가장 맛있는 건 제육볶음이야 진짜. 어디 먹어볼까? 아, 여보 고추장을 안 꺼냈네? 여기 약간 데이는 건데 필요한가? 조금 그래도 있어야지 하기는 했는데. 아, 버섯. 아, 와, 먹는다. 뭐? 버섯이 어디 있는데? 그거는 빼놔. 괜찮아? 어, 근데 괜찮나? 어우 맛있다. 나 그리고 맛있네. 나 그리고 아까 전이가 언제 이또 깨물어가지고 그때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파. 아, 이 제육볶음이랑 그지? 된장찌개 완전 잘 어울리네. 뭐라고? 아,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랑 잘 어울린다. 아, 맛있다. 쌈 생각을 못합니다. 또 쌈 잘 먹어. 쌈 싸먹어. 이거 먹어봐. 와, 고기가 왜 이렇게 다 큼지막하냐? 하자. 저 쌈 무너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좋죠. 그래. 이쪽이야? 네, 그럴 때는 주환아 아픈 걸로 각오하고 된장찌개를 한 두 번 먹지? 그럼 그 다음부터 먹을 때는 안 아파. 계속 이렇게 먹으면 계속 신경 쓰이는데 아플 거를 각오하고 두 번만 딱 먹고 그럼 얘가 안 아파. 얘가 안 먹는 게 낫지. 진짜 아빠 말 들어봐. 먹었어? 아빠가 군에 먹었어. 엄마 먹어도 너무 아픈데? 진짜? 그러니까 군에 없는 거야? 어. 맞을걸? 하얀색이야. 아유. 나도 군에 하면 엄청 고생했어. 그냥 먹었다. 우리 애들은 그런 건 또 오빠가 다 둘 다 잘 먹는 거야. 난 군함 생겼을 때 한 번 생겨가지고 계속 막 이쪽으로만 씹었어, 다른 쪽으로. 아, 고추 찍어 먹을 수 없구나. 엄청 아파. 고추, 이거 청양고추 아니야? 뭐야? 매울 텐데? 고추는 청양고추지. 어떡하냐, 우리 주환이? 왜? 이 맛있는 거를. 그러면, 향을 못 하면. 우리라도 최대한 열심히 찢자. 그럴까? 형도 몇 번 먹다 보면은 얘가 안 아파져. 야, 아빠 진짜 근혜원 박사다, 근혜원 박사. 한 번 먹는 거지. 아, 맛있어. 형, 근데 원래 유튜브 안 찍었으면 지금 밥 안 먹고 있었을걸? 아파서? 그래도 먹긴 먹었겠지. 좀 나아줘 하나? 응. 먹다 보면 좀 나아줘. 그냥 이쪽으로 안 먹고 있어. 마마 같이 못 먹고. 아빠 줄게 한 개 있어. 매워.
아 근데 여기 좀 많이 아프다. 많이 아파? 하필이면 오늘 또 다 이렇게 된장찌개도 매콤하고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아 그러니까 입이 아프긴 한데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. 맞아. 근데 먹다 보면 또 그것도 적응돼? 응 적응돼. 아빠 근데 밥도 밥 잘 줄까? 밥을 뭘로 말아가지고. 아 잘했어. 같이 먹을 수가 없고. 잘했어. 더 줄게. 우리 주한이가 오늘 잘 못 먹으니까 고기가 안 주네. 근데 안 돼요. 그러면 빨리 너무 아프면 억지로 먹구나. 나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거야. 내가 아는데 못 먹을 만큼 아프지는 않아. 아 너무 맛있다. 확실히 제육볶음은 쌈이 맛있긴 하다. 고마워. 상추가. 아, 그렇지. 상추가 다 뒤덮여주고 쌈을 크게 못 사겠어. 오늘 밑반찬을 했는데 다들 고기 먹느라고 있는 줄도 몰랐어. 원래 그냥 밑반찬만 하려고 했거든? 너무 이게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아빠가 급 고기 사와서 급으로 한 거야. 아 그래? 근데 진짜 원래 계획에는 진짜부터 먹고 싶더라고. 원래 계획에는 제육볶음이 없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제육볶음인데 반찬. 어? 이제 곧 인사할래? 어, 그래. 벌써 인사할래. 고기를 먹고 밥을 넣고 배는 부른데 상추를 찢어. 내가 다 못 쓸 것 같아. 많이 먹어. 아빠 아빠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상추를 먹고 우리 애들 야채 진짜 잘 먹어 이게. 아. 왜 다크 달게 먹어? 먹어. 큰거 먹어. 아 진짜 쌈이 맛있긴 하다. 그럼. 야 여름에. 아 왜 아 땀나? 매워? 여름에 그냥 이 쌈에다가 고추장만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, 그지? 근데 좀 있으면 더워질 거야, 금방 또, 그지? 아 진짜 너무 맛있어, 제육볶음. 많이들 드십시오. 와, 너무 맛있다. 오, 어, 뭐야, 이거 어떻게 돼? 아. 마지막 고기야. 아. 주한이가 막판에 잘 먹어도 다행이다. 주한아 먹다 보니까 안 아프지? 그래도 좀 아프겠지. 엄니 형아 너무 맛있겠네. 짱이야. 나도 맛있게 먹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먹방. 할 말 있어? 구독, 좋아요, 꾹꾹!